충남 태안에 위치한 바람 아래 해변. 바다에 물이 빠지는 시간이 다가오자 해루질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있는 살이 물 때를 기다려 이곳으로 모이는 사람들.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입니다. 조용했던 바람 아래 해변에 수년 전부터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건 싱싱한 해산물이 많기 때문인데요. 해루질 체험객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지난 여름 하루 약 2천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식장까지 들어가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을의 어민들은 매일 바다로 나가 이들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머니 아침에 여기 지금 웬일이세요? 여기 지키러 왔죠. 7시 반에. 7시 반에 나오셔가지고? 여적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두 분씩 나오셔갖고 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말리고 있어요. 예. 사람 못 들어오게. 1년 내내 연중. 예. 1년 내내. 이곳 바람 아래 해변에는 어민들이 관리하는 양식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말도 쫙 박아놨지 이렇게. 바자 양식장. 여기 그 안으로는 바지락 양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계선 표시. 이렇게 말뚝으로 표시된 곳부터는 어민들이 관리하는 바지락 양식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 곳곳에 양식장 표시가 있는데도 해루질을 하러 온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무시하고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민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양식장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님 해루질 할 때 여기 들어오면은 많이 들어오면 몇 명 들어옵니까? 한 2천 명 오지요. 2천 명이 들어와 버려요? 여기는 양식장입니다. 네, 네 밖으로 나가세요. 말도 저건 아니로 양식장이에요. 여기서 캐면 안 되죠. 어른들이 끝나고 이거 시합들에서 이런 해방을. 어민들이 관리하는 양식장에서 잡은 많은 해산물들. 하지만 어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양식장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것뿐입니다. 이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양식장 밖으로 나오세요. 정부 해경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갯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봐봐, 저게 다 뜸통이요. 어, 그러네. 빗너게. 하, 지금 막 채취죠. 봐, 오리바처. 이미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잠수복까지 입고 양식장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 사람들. 이들이 채취하는 양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하루 채취한 양이 엄청나겠는데요? 네, 한 3, 40kg 한 사람당. 와... 어민들이 이거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구 다 잡아가요. 결국은 피해는 어민들이 다 지는 그렇겠네요. 차까지 들어갔잖아요. 여기 바위 앞에. 야... 바위 앞에 사람 다 기어요. 여기. 결국 그들을 제재하기 위해 해양경찰과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저로 가! 무태소 꽤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온 사람. 여기 양식장 들어와서 소나 잡으시면 안 되죠? 선생님들 왜 쉬냐고요? 어딘들 어디 프로예요? 네, KBS 제보자들이요. 제보자들이요? 예. 근데 여기 양식장인 건 알고 계세요? 그 바다 양식장이잖아요, 그쵸? 바다 양식장이 아니에요. 아이, 참 웃기고 있네. 소라는 양식 대상이 아닌 자연산이기 때문에 양식장 안에서라도 채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네 저기 파티 가서 뭐 자, 저기 따오면 좋겠어? 우리가 소라 종패 다 뿌렸어요. 아니 사다가 뿌렸다니까. 뿌리고도 가위 수확을 하고. 뿌렸다고.